안녕하세요. 5분 특강 강의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법인 설립 다섯 번째 시간, 법인 정관은 무엇인가요? 라는 부분에 대해 갖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 정관은요, 회사, 주식회사가 됐던, 유한회사가 됐던, 그 회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약속, 관리 규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상법 288조에 정관이랑 회사의 조직가와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회사의 근본 규칙을 서면으로 옮겨놓은 것을 정관이라고 하고요. 정관에는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기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상황, 그 다음에 기재를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되는 그런 세 가지 사항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사항을 절대적 기재 사항, 상대적 기재 사항, 임의적 기재 사항으로 구분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관을 보게 되면은 회사 상황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발기인은 누구이며, 회사는 어떤 일을 하고, 회사는 어떻게 기관을 운영할지, 그 다음에 회사의 임원들에 대한 보수라든지, 뭐 퇴직금, 상여금 규정은 어떻게 할지, 유족보상금,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규정, 다양한 것들을 정관 규정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정관 규정에 넣게 되면은 나중에 세무서의 사후소명이라든지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그 지급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관은 세무적으로 중요한 자료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법인 정관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만일 누락될 경우 정관이 무효가 되어 결과적으로 회사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할이기 때문에 발행하는 최초의 만주를 발행한다 라는 그 주식수가 발행할 주식이 아니고요. 최대 우리가 10만 주까지 발행을 할수 있다 라고 어바웃하게 이제 그 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10만 주이고요. 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일주의 금액은 액면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하는,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설립 시에 만 주를 발행한다고 하게 되면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만 주가 됩니다. 그리고 본점의 소재지, 그리고 일곱 번째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여덟 번째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 주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절대적 기재사항 대부분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해 갖고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상대적 기재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의 기재가 누락되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해당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대표적인 게 변태 설립 사항이 있고요. 그 이외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변태 설립 사항이라는 것은 상법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 충실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회사의 자본금 충실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만들고 자본금을 냈는데 그 자본금을 함부로 건든다든지 함부로 손실을 낼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갖고 막아놓은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변태 설립 사항은 상법 290조에 나와 있고요. 발기인의 특별이익,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에 그 성명, 가격, 주식의 수가 되고요.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 재산에 부담할 을 기재 설치와